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저번에 이 테크피씨에서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 업데이트를 거치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변경된 템플릿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만들어 놓은 영상인데, 효과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 이미지를 바꾸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템플릿은 짧은 영상이 효과적이고 긴 영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캡컷 내에서 이미 허락을 했기 때문에 사용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어플에서 사용 방법은 이전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PC 버전에서 사용 방법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템플릿을 사용하는 게이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 좌측 왼쪽 상단 메뉴에 템플릿이란 메뉴가 생겼는데 지금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뭐, 간혹 메뉴가 살아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대부분의 분들은 메뉴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때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은,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한 상태에서, 홈 부분 아래에 템플릿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템플릿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미리 보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 여기 메뉴들이 보일 거예요. 인트로, 아우트로, 여행, 패션, 뭐, 이런 거 선택하시면은, 이 어떤, 템플릿 종류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 여행 부분 선택할 거고, 여기서 원하는 템플릿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우스로 가져다 대면은 미리 보기가 가능해지고, 여기서 템플릿 사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잠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되는데 이 아래 타임라인에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이나 이미지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영상은 이렇습니다. 자, 클립 위에 이 7개, 뭐, 영상이, 이게, 이미지가 보이는데, 자, 원래 이런 이미지는 템플릿마다 다를 겁니다. 뭐,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7개보다 더 많은 이미지나 영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걸로 바꾸는데, 여기 가운데 회전 부분 보이시죠? 가운데 회전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회전 부분 선택하시고, 그러면 내가 교체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폴더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때 이 개수, 7개의 개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 이미지를 바꿔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가운데 회전 부분 선택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 이미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개의 이미지나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미디어 공간에서 내가 가져온 영상이나 이미지가 다시 또 추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렇게 한번 내가 교체된 걸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템플릿에 있는 효과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타임라인의 클립 보시면 숨기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숨겨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다른 영상이나 이미지로 바꾸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 편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위로 뭔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교체된 것 중에 역시 가운데를 가져다 대시면 포인트가 생기게 될 거예요. 여기를 가운데 부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생기게 되고, 로컬 자료에서 교체하면은 다른 영상이나 이미지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로컬 자료 교체가 아니라 클립 다듬기로 가시면은
자, 영상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부분이 아니라 뭐 끝부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부분 선택하시고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클립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내가 교체한 영상에 요게 지금 소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악하고 조금 겹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영상 부분 선택하시고 우측에서 오디오로 가셔서 볼륨 부분을 내려줄게요. 그러면 영상에 들어간 음성은 이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조금 음성이 들어 소리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오디오로 가셔서 볼륨 부분을 내려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될 겁니다. 자, 만일 텍스트를 바꾸고 싶으면은 이 밑에 있는 부분, 이 영상 클립 자체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 텍스트랑 오디오랑 메뉴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 텍스트에서 원하는 문구로 수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문구로 바꾸시면 되는데, 이게 단점은 이 문구만 수정만 가능하고 디자인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좀 참고 바라고요. 오디오 쪽으로 이동하시면은 일단은 이 볼륨 조절만 가능해져요. 내가 원하는 음성을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럴 경우에는 타임라인에서 클립 전체를 우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추출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오디오랑 영상은 분리가 되고요. 이 오디오 부분은 삭제하시고 자, 내가 원하는 오디오를 선택을 해서, 아니면 가져오시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내가 이제 템플릿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 뭐 이미지로 바꾸고, 그리고 음악도 좀 교체를 하고, 이 자막도 수정을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완성된 영상은 바로 내보내기 하셔서 내가 원하는 공간으로 내보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만일에 작업을 마치고 프로그램을 닫았는데 다시 수정을 하고 싶으면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한 창에서 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 홈으로 가셔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더블클릭해서 여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 편집해서 수정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캡커피시에서 변경된 템플릿 사용 방법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작권 문제는 캡커에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템플릿은 인트로 영상 같은 짧은 영상을 만드는 데 적합하니 이 점에 유의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